자, 그럼 저희 오늘 또 이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특별한 코너, 또 이제 구강세정기 아쿠아픽과 함께하는 프리뷰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경기는 이제 두산과 SSG 랜더스의 맞대결인데요. 왕조 괴보의 첫 만남, 뭐 SSG도 그렇고 이제 두산 베어스도 그렇고 사실 뭐 SK 왕조 그리고 두산 왕조 뭐 쟁쟁한 팀들이 또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양 팀 분위기 또 저희가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G 주중 롯데전에서 위닝 시리즈 거두지 못했어요. 어제 이제 위원님이 짚어주신 반지 선수의 호투에 막히면서 또 패배를 했는데 최근 두 경기 연속 1득점에 그쳤습니다. 시즌 초반 뜨거웠던 타선의 기세가 어느 정도 좀 식는 그런 모양새고요. 오늘 SSG 선발 노바, 지난 한화전에서 4.2이닝 9실점 굉장히 좋지 못했고요. 두산은 반면에 두산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주중 NC전 위닝 시리즈 거뒀고 2위, 지금 뭐 3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인데 김인태 선수 타선에서 굉장히 또 돋보이고 있습니다. 리드오프로서 맹활약하고 있고 오늘 날 선발 최승용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또 우리 안청 의원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얘기 짚어보도록 하죠. 노바 또 제구는 좋은데 맞아 나가는 타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최승용 선수는 이게 스탯이 지금 이렇게 뭐 많은 그건 아닌데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승용 선수 저희가 얘기를 할 때 9경기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평균자책점 6.48. 뭐 지난해에는 3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좋지 않아서 위원님 최승용 어떻게 보십니까? 했더니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최승용은 공을 잘 던지는 선수예요. 굉장히 선발 공백이 생겼을 때 아마 많은 그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선수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구가 문제가 돼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기는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네. 공을 잘 던지거든요. 이 선수가 굉장히. 그래서 오늘도 최승용 선수의 투구하는 모습 두산 팬들 지켜보시면 저는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이 노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100승 넘게 또 기록을 한 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잖아요. 현재 시즌 초반까지는 모습이 좋지는 못합니다. 22.2이닝 동안 볼넷 13개, 피안타도 25개. 기대했던 만큼의 모습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노바 선수의 문제점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네요? 문제점은 없죠. 이 선수가 그게 다예요. 메이저리그 90몇 승이 무슨 뭐가 KBO 리그에 의미가 있습니까? 와서 잘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거는 메이저리그에서 뛴 게 무슨 상 그럼 거기 계속 뛰지. 거기서 안 되니까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잘 되고 있는데 여기를 왜 넘어와? 그러니까 노바의 뭐 예전에 그런 업적이나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봐봐 6점대 평균자책점이 뭐 말도 안 되는데 뭐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제 빠른 공보다는 좀 그 제구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투수. 스타일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투수인데 하여튼 우리나라 선수들이 공을 또 잘 보고 잘 골라내고 하니까 이제 미국하고는 다르게 좀 공격적인 투구를 하되 볼판정을 많이 받고 좀 약 끌려다니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좀 고전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노바는 공을 원래 잘 던지는 또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변화를 생각의 변화만 주면은 아마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 그래요. 들어요. 생각의 변화라고 말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줄 수 있을까요? 생각이 뭔가 스트라이크 존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던졌는데 제구가 좋은 투수니까 가운데를 보는 게 아니라 코너웍을 많이 10분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코너웍에 들어가는 공들을 미국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배트가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범타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코너웍에 들어가는 경우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 공을 지켜보고 골라낸단 말이에요. 지금 원래 선구안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볼로 시작하는 거죠. 원볼, 투볼, 쓰리볼, 원스트라이크 이러니까 결국은 가운데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주 나오고 그 공을 이제 우리나라 타자들이 때려내다 보니까 평균자책점도 높고 맞아 나가는 타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KBO 리그에서 고전하는 이유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스트라이크 존 활용이 결국에는 노바 선수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즌 전에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진짜 쉽지 않다. 그리고 뭐 김태형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올해 뭐 기대하실 시즌이 있습니까? 이게 미디어데이 때 질문했을 때 올해는 없어요. 이랬는데 결국에는 또 나와요. 김인태 선수라는 또 걸출한 선수가 또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이유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두산이니까. 아니 뭐 이거를 무슨 뭐 학교 무슨 뭐 수학 시험 뭐 보듯이 이렇게 풀어내라는 뭐 의미는 아니에요. 네네. 두산이 왜 잘하냐? 너 김지한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꾸 두산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풀어낼 필요. 두산은 그냥 잘하는 팀이야. 야구를 두산에는 좋은 선수도 굉장히 많고
실전에 강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기회를 한번 얻으면 그 기회를 살리는 선수들이 많은 거예요. 네. 김인태도 10년 동안 고생했잖아.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쟤는 기회 많이 받으면 잘할 텐데. 그게 첫 번째 떠올랐던 선수가 예전에 LG의 그 작은 이병규 선수 그리고 이런 뭐 김인태, 김재환 선수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던 선수는 아니에요. 맞아요. 2군에 있고 상무 시절도 또 갔다 오고 막 여러 경험 통해서 상무 때 이제 아, 쟤도 진짜 한 20, 30개는 충분히 때릴 수 있는 애인데 결국은 또 때리네. 그러니까요. 두산 베어스가 지금 뭐 주축으로 뛰고 있는 뭐 허경민 선수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뭐 손시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결국에는 이 주전 선수가 다른 팀으로 떠났을 때 혹은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은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두산 베어스에는 또 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두산 베어스가 상위권을 유지하는 이유도 또 짚어주셨고 결국 오늘 이제 키플레이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인태와 최지훈. 아, 김인태, 최지훈. 테이블 세터진, 리드오프. 이 선수들이 잘해야 된다. 결국은 많은 출루가 좀 필요하고 이 두 선발 투수들을 좀 피곤하게 해줄 수 있는 네. 양 팀의 좌타는 약간 좀 달라요. 최지훈 선수는 정확성보다는 이제 빠른 스피드, 빠른 스피드를 이제 앞세운 그런 선수고 김인태 선수는 결국 이제 타격에서 굉장히 지금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리드오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두 선수 모두 뭐 1번, 2번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두 명의 선수들이 오늘 저는 키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관전 포인트도 한번 짚어주시죠. 자, 오늘 어디서 하죠? 잠실에서 하나요? 아, 오늘 저기 인천에서 하는구나. 네네네네. 홈런이죠. 아, 네. 역시 또. 인천구장은 홈런이죠. 홈런. 무조건 홈런입니다. 김재환도 있고 한유섬도 있고 뭐 최정도 있고 페르난데스도 있고 뭐 하여튼 인천 항상 뭐 다 똑같아요. 네. 우리 그 타 팀에서 전력 분석할 때도 항상 그래요. 장타 조심해야 되는. 뭐 누구나 조심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SSG가 두 경기 연속 1득점에 그친 거 장타가 안 터져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기는 또 장타를 조심해라 짚어주셨습니다. 승패 예측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저는 두산 베어스 많이 올라오셨어요. 이제 5승 6패입니다. 네, 오늘 아마 두산이 이길 겁니다. 아, 오늘은 이제 네. 이 최승용 선수가 좀 잘 던질 것 같다. 네. 우리 얘기를 하셨었는데 오늘 두산 베어스의 승리까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